씨야! 하면서 아! 하면서 이제 얘기해가지고 일과는 잘할 테니까 오늘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꾀병인 거 알아. 어차피 아는데 최대한 진짜처럼 만들어야 돼. 아 보건님! 아 저 구라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 저 진짜 우유! 그러면 꾀병인 거 알아. 어차피 아는데 최대한 진짜처럼 만들어야 돼. 아 보건님! 아 저 구라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일단 해가지고 오예 너 사왔지? 이거 이게 집에 있을 리가 없는데? 네 집에 없어요. 사왔어? 어 네. 아 고마워. 아 네. 아, 그렇게 할까지 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아씨. 아 이러면 진짜지. 야 이거 7,000원 9,000원짜리 우유를 안 주는 건 좀 심하지 않았나? 부조리라고요? 아니야 난 사오라고 안 했어. 여기 냉장고에 우유가 있었는데 잠시만 있어봐. 야 냉장고에 우유 있었는데? 아니 저는 이거 냉장고에 있는 거 봤어서 얘기했는데 이게 유통기한이 이게 지났네. 9월 11일까지였네. 이거 치즈네 이거. 9월 11일이면은 아씨 28일이네. 아씨 나 엊그저께 저거 한입 먹은 거 같은데? 먹은 거 같은데 괜찮네. 뭐야? 나 요즘 방송에서 똥 막 쌌잖아. 똥체리등 갑자기 깨져가지고 저것 때문인가? 나 저 몇 번 먹었거든? 아 보건님! 아 저 구라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 저 진짜 우유! 아 저 저... 자 일단 한번 개봉을 좀 해볼게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9,000원이라 그랬잖아 세트가. 이거 식판값 한 2,000원 봅니다. 이거 그냥 종이에 싸던 거를 이런 식판에다가 싸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포장비 한 2,000원 봅니다. 포장비 2,000원. 원래 진짜 롯데리아에서 쓰는 빵 쓰는 것 같아. 참깨빵. 이제 패티 하나. 패티는 고증 따랐는데 왜 쓸데없이 이런 것만 따르냐. 분명 고기 패티인데 약간 패티 냄새보다는 잘 못 만든 동그랑땡 냄새가 나는.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지? 건가? 비비고 동그랑땡 아니야. 이름 모를 업체 동그랑땡. 약간 이거를 왜 고증을 했는데? 쓸데없이 다른 거 다 안 따르다가 아까 이등병 보고 참깨 뿌리고 왜 이것만 따라? 나도 생각하지만 사실 햄버거가 두 개니까 하나당 4,000원 꼴임 허. 그래도 비싸네 지우테리아. 햄버거가 두 개니까 사실상 하나당 4,000원 꼴이라고요? 이거요? 그걸 말이라고 너 롯데 다니지? 솔직히 말해. 이거 지금 1,000원 잡아도 그게 햄버거라고 생각하고 하나에 4,000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자라고 느껴지는 거야. 이게 햄버거라고 하지 마. 빵식이라고 생각해봐. 이거 500원이야. 진짜 거짓말하는 거. 하나에 500원. 빵만 500원? 노노노. 다 합쳐서 500원. 잼, 사라다. 어? 이거 마카로니 들어가 있는 건 샐러드라 그러고 이거 양배추 들어가 있는 건 사라다랍니다. 그리고 이거 패티 하나, 이거 햄 하나 이거 얼마나 될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한번 먹어볼게요. 빵에다가 딸기잼 바르는 게 국물. 이거 사과잼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뭐지? 사과잼이 아닌데? 아 불고기 소스예요. 맛있다. 롯데리아는 이걸로 연명하고 있지 사실. 이거 아야 자 싹 올려가지고 딸기잼 싹 바르고 저는 국룰로 갈게요. 아까 전에 뚜루비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빵은 두 개가 왔는데 패티가 하나만 오면 어떡해. 그럼 뭐 요 밑에 있는 햄이랑 먹으라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사실 하나에 몰빵 치는 게 제일 맛있어. 하나에다 몰빵 치고 하나는 우유에다가 말아 먹어야지. 무조건이지. 이게 맞아요. 이게 국 룰이에요. 아는 선임 중에서 요렇게 안 먹다가 그 병역법 걸려가지고 영창 요 위에다가 이제 패티 올리고 요 위에다가 이제 소세지 올리고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그냥 치즈 올린 다음 먹으면 돼요. 아 불고기 소스 맞다. 야 이 소스 잘 만들었다. 불고기 소스. 이거 지금 구워줬거든요. 원래 구워주면 안 돼요. 이거 그 현실 고증을 할 거였으면 물에 살짝 데쳐 나와야 돼요. 빵도 구워 나오면 안 돼요. 빵 안 구운 거 같아. 어머 구웠네? 이거 추사병 탈영할 텐데 이러면. 뭐 일단 이런 거 다 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탈영까지는 안 하겠지만. 야 치즈 냄새 이 꾸리꾸리한 냄새. 자 이제 모든 거 다 때려 박았죠? 여기다가 저는 마카로니는 따로 먹는데
요 양배추 사라다는 따로 안 먹기 때문에 요거 요 위에다가 또 올려줄게요. 이런 뭐 빅맥이지 뭐. 빅맥 안 부러워. 솔직히 말하면 부러운데 사실 이렇게 만들어도 빅맥 미만 잡이. 빅맥이 더 맛있음. 아 롯데리아지 이거. 아, 돈도 안 받았는데 뭐. 내도 주고 샀는데. 싹 해가지고 요렇게. 야 일단 모양새는 괜찮아. 모양새는 업그레이드 된 빵식이다 인정? 근데 솔직히 말하면 냄새만 불고기 버거 냄새 업그레이드 됐지 모양새는 빵식 그대로예요. 요거 국룰은 요 위에다가 요거 또 뿌려지거든요. 여기 이렇게 맛 바로 느껴지게. 아, 아 맛있겠다. 잘 끝나신다. 아. 나도 모르게 경례했어. 너무 맛있어. 야, 아, 맛있다 이거. 아니 잠깐만. 이거 알겠다. 이거 지금 인터넷에서 개창렬이라는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햄버거를 샀다고 생각하면 비싸요. 근데 군생활에 아련한 봄내음을 샀다고 생각하니까 비싸다는 생각은 그렇게 그래도 들어요. 한 2,000원만 더 쌌으면. 추억을 왜 사먹어 씨발. 화내지 마. 내가 파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나 맥도날드 좋아한다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 근데 맛있긴 맛있다. 아유 맛있긴 맛있는데 내가 만약에 군대에서 이걸 안 먹어봤다? 그리고 그냥 사먹는다? 집어 던졌어요. 근데 빵식치고 존내 맛있어. 빵식치고. 깔끔해. 어 너무 맛있어. 지금 늘 그렇듯이 빵식에서는 빵 맛이 더 강하거든요. 아무리 많이 넣어도 이때 소스 공중급이요. 이거지. 이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롯데리아 보고 있나? 이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짜 먹어야 돼. 이게 훨씬 편해. 다른 거 다 괜찮거든? 아까 전에 포장지에 써있던 개소리도 좋았고 뭐 다른 거 다 괜찮았어. 요것만 늘상 있던 그 케찹 소스처럼 일회용으로 이렇게 딱 포장해주는 게 내가 봤을 때 가장 좋아요. 그거 아시죠? 빵식 먹을 때 치즈가 온전하게 입천장에 붙여있을 때 있잖아. 손톱만하게 아무 소스도 안 묻어있고 온전하게 입천장에 딱 붙어서 안 떨어져. 그거 긁어먹는 그 맛 그때만큼은 스위스 사람 안 부러워. 그 치즈면은 군침이 싹 도노. 자, 막 웃기니 웃기니 여기에 지금 막 이런 것도 흘리고 사라다도 흘리고 아이 그거 좀 치우고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들어가야 맛있어 이 사람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일부러 흘리는 거야. 일부러 흘리는 거라고. 이거 원래 우유 이거 사면 안 줍니다. 이거 그냥 제가 저기 뭐야 우리 바탕이가 사온 거예요. 딸기잼 전원 투하해야 돼. 자 이렇게. 아, 야 재밌는데 X같아. 지금 두 개의 감정. 재미랑 X같은 게 공존할 수 있나? X같으면 재미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들 지금 보이세요? 처음이랑 우유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이 안에 다 머금고 있다는 거지. 이게 자연이야. 아, 요거 1층은 그냥 먹을게. 와! 야 이거 맛있겠다. 와 씹는 순간 그 우유가 야 사실 위에 거는 그 전초전에 불과해요. 이 밑에 가라앉아 있는 딸기잼과 함께 먹는 웃음밖에 안 나온다 진짜. 야 이거 먹기 전에 이거 한번 해줘야겠다. 안 되겠다. 아! 아.
딱 알겠어. 그때였어서 맛있었네. 그냥 그런데? 그냥 어 오히려 나는 아까 전에 위에 있던 거 맛있다고 한 거는 요걸 기대하고 얘기한 건데 맛있는데 자꾸 내 8,000원이 아른거려. 돈 내고 먹으니까 에바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나마 좀 나을 듯? 군대에서는 내 청춘을 내가면서 먹었어. 그래도 맛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미화 안 되나 이거? 아이씨 굳이 미화를 왜 하냐고? 그러게 씨발 존나 억울합니다. 이걸 먹는 걸 보고 부모님이 기뻐하면 인정. 근데 슬퍼한다? 어 그러면은 잘못된 거지. 아이고 병민아 빵을 왜 우유에 말아먹어? 막 이러면은 어 한번 확인해볼까? 응? 엄마 왜? 나 방송 중. 어 근데 엄마 왜? 나 우유에 빵 말아먹고 있어. 아이고 맛있게 먹네? 우유에 빵을 말아먹어? 야.